반갑습니다. 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볼보 62 프로입니다. 게다 장비고, 이 장비는 지금 저희들한테 돌아서 작업했던 내용이, 일단 파워 굴삭기, 핵심적인 것은 파워 굴삭기입니다. 파워 굴삭기 B타입입니다. B타입이 뭐냐면 우리 여기 보시면은 파워 암 실린더가 A타입은 하나는 기존의 암 실린더 그대로 들어가고 밑에 파워 암 실린더가 별도로 하나 들어가는 게 우리 A타입이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 밑에 갈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실린더를 암 실린더를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로다 올려서 암 실린더가 파워 암 실린더가 세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지금 제작된 게 두인 파워 굴삭기 B타입입니다. 요렇게 제작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한테서 들어와서 스마트 찍기를 네, 장착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특이한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드인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브레이드를 이렇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이 사장님께서 담프에 상차를 많이 하신다 그러네요. 차가, 운반차가 담프랍니다. 그래, 담프다 보니까 브레이드를 길게 해서, 길게 뽑아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담프에 상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드 연장 없이, 기존 우리 브레이드를 한 200mm 연장을 합니다. 연장 없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게, 이렇게 작업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와 실린더를 교체를 했죠. 실린더를 교체를 하고 빈자리, 이 빈자리를 수정을 해서 이 빈자리를 수정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간섭 없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형상을 냈습니다. 약 75도, 예, 80도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프에 상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브레이드 실린더를 뭐 튜브를 개조를 하거나 뭐 가공을 해서 짜짓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품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 버립니다. 동일하게 제작을 해서 똑같은 타입으로, 네, 똑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장비를 이제 바로 해서, 장비를 바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여기는 웨이터도 저희들이 정량을 했죠. 네, 400kg 정량을 하고, 네네, 400kg 정량이 됐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냉각팬이 다 장착이 됐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들어오는 차들이 거의 보면은 볼보는 이렇게 기존에 여기다 장착을 했는데 이게 회는 안 달았을 때 바람 길을 좀 막아서 별도로 이게 장착을 한다. 요즘 추세입니다. 이거 회를 장착하는 거는. 여기 장비도 보시면은 냉각회를 이렇게 장착을 했죠. 장착을 하고 이렇게 웨이트까지 더블 타이어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여름이 다가왔는데 이 냉각회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캐빈의 복사열에 의한 피해를 뭐 100%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에어컨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일단 장비를 바로 내려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브레이드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밑에 부분도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봉황이 들어갔습니다. 기차레일 그리고 위에는 한봉 이렇게 해서 기본 봉황이 들어갔고, 보통 우리 공투는 요 정도만 되면은 거의 변형이 안 생깁니다. 이게 돌을 받치거나 이렇지 않으면 앞에 배토반 부분은 거의 다 뭐 마모가 안 생기거든요. 위에 한봉을 대주고 안 대주고 차이가 한 3년 4년 지났을 때 브레이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강한 기차레일이 의외로 보면은 상당히 강한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쓰시더라도 이 끝부분만 약간의 마모가 일어나지 거의 다 브레이드 그 전체의 변형을 상당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볼보가 사실 브레이드가
뭐 제가 볼 때는 3, 4중에서는 제일 튼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복원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린더를 많이 올라가 하더라도 기본 만큼 충분히 브레이드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시는 바와 같이 붐 실린더가 3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인을 그대로 쓰고 파워를 조작을 했을 때 양쪽에 파워 붐 실린더에서 유라인이 공급되어서 큰 힘을 낼수 있도록, 최대 4톤의 힘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되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암 실린더가 A타입이, B타입이 위로 올라가는 게 B타입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구사기 B타입과 A타입은. A타입은 파워암 실린더가 요 밑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섭에 의해서 좀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런 집게가 장착이 됐을 경우에 요 집게와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분리해야 됩니다. 이 몸을 분리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좀될 수가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은 A타입이 다 좋습니다. 뭐 힘의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위에서 밀고 밀면은 요서 밑에는 당기고 이러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암의 구조라든지 힘의 밸런스 이런 게 A타입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울컥거림 현상도 A타입이 현저히 적죠. 약간에 나타나는데,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간섭의 위험이 좀 있다. 근데 B타입은 위로 올라가는 건 장단점이 뭘까? 그러면은 장점은 밑에 없으니까 간섭이 안 일어난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은 울컥거림이 확실히 심합니다. 날아시 할 때, 날아시를 많이 하는 차들은 이런 걸 B타입을 하시면 안 돼요. A타입을 꺼내드리고, 그리고 힘이 한쪽에서 많이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여기니까. B타입은 위 하나, 밑에 하나이기 때문에 힘이 하나는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데, 요거는 한쪽에만 많이 밀고 하기 때문에 요런 암과 붐의 체결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크랙의 위험이 확실히 높은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앞전에 우리 그또 B타입을 가진 우리 전저저어 하동의 사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상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에서 A 플러스 B 요런 부위에서 크랙 위험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일상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힘이 암 실린더 3개가 밀기 때문에 기존의 A타입에 비해서 B타입이 밀고 당기는 이 암이 기존의 붐의 파워에 비해서 월등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 점검을 통해서 과도한 힘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게 단점이 됩니다. 그 장점은, 네, 말씀드려도 간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게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2인 스마트 집게입니다. 네, 저희 재질은 AR400, 네마모광, 네마모광 특수광으로 저희들 사용을 했고요. 이런 모양으로 되고, 저희들은 잇몸이 공사 잇몸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아무래도 집게를 좀 쓴다 그러면은 공투 이빨은 키고 모식은 이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고무가 다 달아나서 유격이 생기고 흔들거리고 또돌 작업하면은 뭐 이빨이 또 빠져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어차피 다목적용이다 보니까 돌도 찍고 나무도 찍고 뭐 폐지도 찍고 엉망을 다 찝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작업 들어갈 때부터 공사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슈판 팁을 또 이렇게 19mm에서 3열로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1열과 3열의 차이가 있는데, 1열은 아무래도 포장도로로 가면은 주행 충격이 상당히 또 셉니다. 또 흙도 많이 끼고. 근데 3열은 보면은 주행 충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로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까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래서 요렇게 3열로 우리 사장님께서는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 이렇게 보강이 다 들어갔습니다. 19mm입니다. 16T를 하고 19T로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19T로 보니까 작업이 들어갔네요. 요렇게 됐고, 저희들이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트가 이렇게 400kg 파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량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웨이트가 이렇게 400kg가 정대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뭐 심플하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부 웨이트 승인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해저링크나 집게나 지금처럼 뭐 파워굴 삭개나 이런 것 전부 다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요즘 해저링크가 거의 다 다는 추세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태치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게들이 우리 예초기 같은 경우도 한 무게 한계가 거의 400kg, 500kg 나가는 예초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달았을 때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성인 인간은 얼마나 앞으로 지금 힘이 편중돼서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성대에서는 뭐 마모가 되든 말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위험합니다. 전복에 그래서 옆으로 돌리면 전복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떤 분이 웨이트를 달아서 전복이 된다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웨이트를 안 달기 때문에 밸런스를 안 맞추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복이 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별 앞에가 우리가 사람도 그렇다 합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마약을 무조건 마약이 불법 아닙니까? 근데 마약성 진통제를 얼마든지 우리가 투여를 하거든요. 조건별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앞에 과도한 작업장치가 달린다 그러면은 어차피 작업장치는 개발이 돼야 되고 그걸 정부에서 더 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보조 웨이트를 추가로 장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총 중량을 증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은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 실제로 그 말대로 한다 그러면 해저링크나 찍기나 이런 것도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달면서 총 중량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또 기해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태치기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태치기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준하는 웨이트가 조건별로 이렇게 반드시 합법화되어야 된다. 검사하시는 분들이 권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냉각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냉각핸을 달면 사실 이게 복사열이 상당히 여기서 들어온 이 많은 뜨거운 바람이 신속하게 열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센 팬을 저희들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보도 이런 타입으로 간다. 그래서 오후 2시, 3시 됐을 때 뜨거운 열이 발생이 됐을 때 네, 팬을 가동을 시키면 상당히 신속하게 네, 뜨거운 열기가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볼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에 사실은 운전석보다 운전석 반대편의 측면에 충격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넷 한 개가 거의 200만원 가까이 하는데 3사가 다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카바로 통해서 본넷을 한두 번은 충분히 살려줄 수 있다,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착을 하고 네, 오늘 구조 변경을 저희들이 어디 다 받았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오늘 마지막 시운전을 거쳐서 약간 미비된 부분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네, 오늘 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에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스위치를 몇 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파워 스위치입니다. 뚜껑을 열고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은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파워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닫을 때는 캡만 닫으면은 예, 이렇게 자동적으로 파워가 해제가 되죠. 파워를 다시 넣을 때는 캡을 오픈을 시키고 스위치를 조작을 하면은 예, 불이 들어오면 파워가 작동이 된 건데 이럴 때 반드시 지면을 버켓을 지면에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안전에도 뭐 그런 이유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보면은 파워를 작동하고 안 하고 하는 기능이 셀렉트 밸브라는 아주 비싼 밸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붐을 드러나 놓고 중량물을 드러나 놓고 있으면은 어차피 그 하중이 그 셀렉트 밸브의 측면 스프를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스위치를 온오프를 시켜버리면은 하중이 가해진 측면 하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스프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급마모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포 같은 경우에도 힘을 누르고 문지르는 거, 힘을 빼고 문지르는 거 마모가 다르듯이 지금은 이제 중량물 들고 파워를 작동시켜버리면은 붐도 뭐 급하강을 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주요 기능품들이 과마모가 일어난다. 그래서 파워를 작동하고 끄고 켜고 할 때는 예, 반드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버켓을 지면에 두고 이렇게 작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저희들이 냉각 휀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스위치를 넣을 때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락 기능을 삽입했고, 그리고 안전레버를 네, 올리면 전부 다 전원이 차단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운전은 가동하지 않는데 오작동에 의해서 네, 그 휠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뒀고, 예. 그리고 모든 휠이라는 이런 거는 손부품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틀면 아무래도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작을 일단 한번 해보면, 지금 파워를 끄지 않습니까? 파워를 끈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은 네, 전체적인 동작이 네, 잘 일어납니다. 뭐 전혀 문제 없이 일반 작업할 때 전혀 문제 없이 동작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A타입, B타입의 가장 특징이, 우리가 A타입을 할 때는 지금 파워를 끈 상태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실린더 한 개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를 윤활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윤활 시키는 오일이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신속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울컥거리는 현상이 거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A타입보다 B타입이 실린더 담비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좀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보시는 바 같이 다 들어갔을 때 약간 좀 진동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충격이 온다. 이거는 고장이 아닙니다. 고장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감안하시고 작업을 하실 분들은 B타입을 권해주시고, 안 그러면 A타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을 해보면은 우리가 파워를 넣었을 때, 파워를 지금 끈 상태거든요. 네, 동작이 상당히 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내리는 요는 붐 동작인데, 붐 동작도 지금 아주 시원시원하게, 일반 작업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요 지금 버킷 실린더를 지금 오버사이즈로, 버킷 실린더는 일단 2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킷 실린더는 전체 지금 그거를 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버킷 작업을 많이 하실 때는 RPM이 로 조정을 하셔야 되고, 우리 공투는 전부 다 정용량 버프라서 RPM에서 토출량이 조절이 되거든요. 다른 거는 공투 이상은 전부 다 가빈이기 때문에 인위로 조정할 수 있지만은, 공투는 그 공투 공사면 그렇지 않다. RPM에서 예, 유량이 토출이 조정되기 때문에 정용량 버프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은 RPM을 좀 높이면 동작이 확실히 이렇게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바깥에서 전체적인 동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B타입의 우리 특징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실린더가, 파워 암 실린더가 밑으로 들어가냐 위로 들어가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장님은 또 주문에 의해서 약간 또 변동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카바까지 적용을 해서 요런 타입으로 네,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이 울컥거림 현상은 A타입에 비해서 B타입이 확실히 심하다. 네,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그 동작을 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반 굴상 모드에서 동작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굴상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나라시 작업이라든지 일반 토공 작업을 할 때 일반 굴상 모드로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 어떤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파워를 넣었을 때 동작을 같이 한번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드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암 날아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턱턱거리는 그게 현상이 좀 심한데, 그거는 안에 윤활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는 오일이 시속에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인데 조금 뭐 좀 신경 좀 쓰이네요. 지금 이제 파워로 했을 때 어떻게 속도가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 하면 속도가 월등히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울컥거림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굴상 모드에 했을 때도 조금만 속도를 좀 늦추면 그런 울컥거림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파워에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난다. 근데 속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지고 힘은 최대 4톤까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제가 파워로 했을 때 전체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 했을 때 전체 동작을 봤는데 상당히 뭐 과묵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작은 늦지만 힘 위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워 굴삭기의 핵심은 힘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차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 굴삭기는 힘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장비다 보니까 힘을 많이 쓴다는 것은 장비 자체를 봤을 때는 무리가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상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작업 장치의 일상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작업 장치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파고사기를 또 해서도 안 되지만은 네, 반드시 일상 점검을 통해서 힘을 쓸 때 우리 어떤 자리에서 힘을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그런 거를 좀 잘 하시면서 그렇게 네, 우리가 제작이 돼야 된다, 아주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EC62 프로 파워 굴삭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